아프리카로 가자. 아무튼 하또 니코니코니. 빅맨님 엉덩이 진짜 너무 예뻤어요. 진짜 팬입니다 빅맨님. 소중한 게 한 번 했다 보면 안 돼요? 성희롱 하시는 건가요? 제발 지대로 걸렸다. 그리고는 언제 하시게요? 아 왔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만능 보부상 우메민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딱 보아했을 때 옷이 좀 부족하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당신을 위한 제가 신다 버린 신발인데 제가 발에 땀이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약간 따끈따끈한 향기가 느껴지는 신발 이거를 팔고 싶어 합니다. 발냄새 아니에요 발냄새? 아 발냄새 아니고 향기 발 향기. 땀이 많으세요? 땀이 좀 많이 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막 태어나가지고 가진 게 없거든요. 죄송한데. 그렇다면 핑 선배님 혹시 오실 때 받으셨던 금색 동그라미 3개 있지 않나요? 아 있어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맞아 그거 3개만 주시면은 신발 드릴게요. 와 이거 거저 주는 건데. 단골 고객님이 되실 분께는 특별한 암호가 있는데 이 네. 암호를 외워주시면은 제가 서비스를 더 넣어드리고 있긴 한데. 아 암호가 있어요? 암호는 이제 나는 핑맨 완전 멋있어 이거를 외쳐주시면 됩니다. 아 그... 아 죄송한데 단골은 안 하고 그냥 첫 거래만 하죠. 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단골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 괜찮아요. 많이 안 받을게요. 저 신발 하나에 금색 동그라미 딱 하나. 뭐 세 개에서 싸졌네? 더 이상 단골 안 하시겠다고 하니까. 아 그러면 일단 신발 좀 신어보고 마음에 드는지 보고서 나중에 단골할 수도 있는 거니까 거래합시다. 아,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Q 눌러줘. 아 Q 눌러. 아 Q 눌러. 아 Q. 어, 감사합니다. 어, 안돼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야 거긴 아프리카야 이 사람은 그 방향. 아프리카로 가자. 와 이거 개. 빅맨이 알겠어요. 정말 고집이 세시네요. 초보시라고 하니까 신발은 공짜로 드리고 이거 한번 클릭해 보시겠어요? 배고플 때 여기서 드시면 되거든요. 어? 이거 해도 되는 거야 얘들아? 남의 땅 아니에요? 아, 제 땅이에요. 제 땅이고 여보님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운보님이랑 저랑 친구예요. 와 대박이다. 먹고 싶은 사람 오세요. 양배추를 그때 어떻게 먹어요? 와 맛있다. 씨발 위험한 새끼다 튀어. 아니 변태가 있다. 어, 잠깐만 이분 누구지? 후 아 진짜 또 자식 아니, 이걸 왜 이러는 거야? 이제 우리 둘뿐이네. 여기 둘뿐이네. 되게 좋아하네. 저기요. 예. 네. 나뭇잎만 입고 계신데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시네요. 저 배고파요. 가진 것 좀 주세요. 네? 아니 뭐야 이 구름뱅이. 지금 배가 얼마나 고픈데요? 그 아사 직전. 그러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죽여드리겠지요? 예? 아니요 살고 싶어요. 밥 좀 주세요. 잘 어울리는 게 있죠. 이거 어떤지요? 맛있다. 어린데, 아, 밥 좀 줘요. 빨리 배고파요. 그쪽이 지금 변태다 해가지고 따라다니라 지금 배가 품 단 거잖아요. 뭐야 이 사람? 뭐야? 하나만 더. 개인데 이 사람? 감사합니다. 네. 사진 한 번만 찍어도 될까요? 아 그래요? 여기. 근데 제가 지금 꼬라지가 좀 초라해서 이게. 네. 조동씨 한번 사진 가져갈까요? 아이 그럼요. 이 참. 저랑도 사진 한 번만 찍어주시면 안 될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팬입니다 빅맨님. 나뭇잎을 걸친 거 있어요. 나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나 저기 있으면 얼굴과 많이 끌리겠다. 목소리가 귀여우시네. 아 근데 안 주면 깨질 것 같아서 일단 몰랐어. 안녕하세요. 여기는 쳐다보는 것도 안 되나요? 아니 알몸이셔가지고. 알몸 아니에요. 가죽대 가렸어요. 짜잔. 네, 지금 팔이 닿았어요. 오마이. 네? 빅맨님 엉덩이 진짜 너무 보고 싶었어요, 진짜. 지금 성희롱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이거 너무 예뻐요. 이거 너무 예쁘다고요? 네, 저기요, 엉덩이 보신값은 주셔야죠. 돈값이요? 뭐 드릴까요? 나 진짜 다 줄 수 있어. 알아서 주세요. 엄청난 건데 이거 드릴게요. 이거. 빅맨님 저 한 번만 때려주세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멀리서 핑맨님 엉덩이 보고 싶어요. 이거 너무 예뻐요. 저 한 대만 때려다 주세요라고 하신 거죠? 아니 이상해 보이긴 하는데. 고소 자료 가능할 것 같은데. 핑맨님 진짜 근데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돌면서 보지 마세요. 수치심 느껴지니까. 할만 안 해요. 맞았어. 네? 그래도 말이 안 나. 도른 년으로. 어? 잠깐만. 어지러워. 아 나 진짜 핑맨님한테 아까 전에 내가 때려달라 했더니 핑맨님이 때려주셨어. 저기요 죄송한데 말을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하고 다니면 오해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때려달라 했는데 때려줬다? 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다니시면 제 이미지가 여자 때린 놈이 되잖아요. 저는 나뭇잎 한 장만 걸치고요.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상한 소문 퍼뜨리고 다니지 마세요. 행동을 좀 조심해야겠네. 말이 이상하기도 하네. 목표를 포착했다. 어? 저요? 왜요? 예, 혹시 니코니코니 좋아하세요? 네? 뭐라고요? 하고 싶으신가요? 알려주세요. 아무튼 하하토니 니코니코니. 자, 따라해보세요. 수고하세요. 역시 병마세는 병마세는 상대법을 확실히 아시네. 아, VR 때 봤던 그분이야. 그대로 똑같이 따라야 돼. 니코니코니. 그러면 우리 같은 동창이잖아. 잘 지냈어? 많이 변했다. 넌 뭐하고 지냈어? 좀 많은 면접을 다니는 친구였거든. 구체적으로? 잠깐만 얘들아 이거 진짜 정지 안 먹어? 이거 좀 심한데? 뭐가 이상한데? 나 이상한 점을 모르겠는데? 미안한데 내가 찐따라가지고 앞을 못 보거든 잘? 거기 들어봐 봐봐. 아니야 네 얼굴 잘생긴 건 잘 알고 있어. 아니 오랜만에 만났는데 얼굴 보고 얘기해야지. 동창인데. 쟤 얼굴 보여 잘 보여. 야 스위치 네, 야생 좀 하자 이제. 뭐 스폰 치는 거 있겠지? 없어? 잠깐만. 저 귀한서 어디서 파는지 아세요?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아니, 로망님 제 옆에서 그렇게 욕하시더니 국민 앞에서는 거의 그냥 수줍음 킹이네 그냥. 욕쟁이세요? 아, 네 그건 있어. ASMR 장인이시던데. 뭐야 뭔 소리야 방금? 제 특기야. 아니 씨, 아니 당황스럽네. 왜 이러세요? 아니 오지 마세요. 뭘 묻히고 싶다고요? 예? 아 잠깐만 시면을 들여다봤다. 핑맨님. 네. 원하시는 분을 우클릭하시면 원터치만에 바로 감옥으로 다이렉트로 보내버리는 그런 책이거든요. 제가 감옥 보내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엉덩이 보고 싶다 하더니 때려달라 하고 갑자기 침을 묻히고 싶다 하더니 제 귀에다가 이상한 소리 내시고. 아 저 되게 좋은 거 있어요 봐보세요. 이거 엄청 좋은 거라고 제가 금코인 3개 샀거든요. 이거예요. 말로 지금 그거 하나 주시잖아요? 제가 나중에 돈 벌어서 하나 더 드릴게요. 먼저 주세요. 아니 먼저 주셔야죠 그거를. 아니 먼저 주셔야죠. 아 저 사기 안 돼요. 저 사기란 걸 쳐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아 저는 사기의 사자도 몰라요. 저는 한글도 몰라요. 저는 글도 읽을 줄 몰라요. 네. 개소리세요. 고여름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주신 걸로 네. 감옥을 한번 보내셨거든요. 제가 팔아가지고 감옥 보내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진짜 저 믿어주세요 빈민님. 그러면 이리 와봐요. 거기다 뿌리고 서로 먹기. 한 사람 없는 곳으로 가죠 일단. 네 버릴게요. 저도 버렸어요. 가자 하나 둘 셋. 책이잖아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내 나이 사기꾼 새끼야. 야 이분 완전 사기꾼이네. 그 감옥 간다는 것도 구라죠. 오빠는 어디다 쓰는 거죠 이거? 몰라요 나도 죽은 거라. 인챈트 계약골. 일단은 놀 건 다 놀았어. 그래서 뭐 하고 할 거면 이제 자원도 없고 템이 좀 있어야지. 왜 이러세요 저한테. 출출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아 마침 출출하긴 했는데. 드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 다 좋은데 귀만 핥지 말아주세요. 왜요? 왜라뇨. 제 귀는 소중하니까요. 소중한 귀 한번 핥아보면 안 될까요? 가세요. 그럼 귀 안 핥고 멀리서 반응만 조금. 안 바쁘세요? 네 괜찮아요. 그럼 저 도끼 좀 주세요. 주는 건 안 돼요. 제 허락 없이 남의 귀에다 이상한 짓 해놓고 주는 건 안 돼요? 아 씨발! 왜 거부하세요 형님? 뭘 거부해! 저리 가! 됐어. 어디 계세요? 제가 일부러 따라온 건 아닌데. 이거 공포야 이거. 또 안 출출하세요? 배고프실 때도. 씨발 지대로 걸렸다. 이 정도면 됐겠지? 아 씨발 해치웠다. 멤버십 가입 아직도 안 하셨어요?